야, 여기는 노우즈고요. 야, 장미향이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. 저 아르테 뮤지엄 인 부산. 세계에서 가장 큰 아르테 미디어 아트 공간이라고 하는데 7월 달에 오픈했고요. 예술가들 중에서 이렇게 평생 가난하게 힘들게 작품 활동을 했었고요. 고흐는 그 루센트라고 하는 술을 먹었죠. 그 술을 먹으면서 환청을 얻기도 하고 많은 것들이 진짜 노랗게 보였대요.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쌀이 날 때도 있고 해바라기를 많이 그리기도 했었죠. 별이 빛나는 밤에 1880년도 마티에르가 살아있지. 고흐 1888년 별이 빛나는 밤에 마티에르가 살아있습니다.